네, 최근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들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말쯤부터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성적표들이 쭉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의 성적표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 16일부터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 몇곳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죠.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일단 매출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 2017년을 제외하고 역대 3위에 랭크되어서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은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도 창사 이래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이 34.8% 늘어난 42조였고 영업이익은 무려 147% 늘어났습니다. 12조라서 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동차가 사실 우려가 됐었거든요. 반도체 대란으로 판매 대수가 줄었고 생산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현대차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죠. 117조 되다가 영업이익은 무려 178.9%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고급차 위주의 판매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믹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상급의 고급차와 전기자동차 중심 판매 믹스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LG전자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가전 전 세계 1위 기업인 월풀을 넘어섰죠. 7주를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전 세계 가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매출액도 7주를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한1% 줄었지만 매출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또할수 있는 철강 쪽도 네.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포스코가 76조 매출에 영업이익도 9조를 내서 영업이익은 무려 284%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실적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성적표를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난 한해 동안 계속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소비도 위축된 데다가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물류 비용도 올랐고, 사람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의 비용이 다 올랐으면 사실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좀 반전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우리 기업들 이제 제가 방금 언급했던 많은 기업들의 대다수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국제 여러 정세나 유가나 원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원자재 값의 상승 그리고 물류비의 상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무력 충돌로 인한 원유의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은 4분기 거의 말쯤부터 시작된 일들이죠. 예, 그래서 작년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을 잘 보시면 매출액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매출액은 내려 10%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4배 성장한다든지, LG전자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가 2019년도부터 이제 발생을 하고 2020년, 2021년 2년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코스트 다운 효과를 많이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으로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4분기 매출액, 4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까? 우선 컨센서스를 우선 보면 아직 다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약 54%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계속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거 보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4분기에는 그 이제 성과급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그 어닝 쇼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실제 실적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특수를 입은 바이오 업계들이 성장을 좀 많이 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을 하는데 아주 큰 공을 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이미 그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는 이미 피크치를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한 번 더 그 스텝업 한 체질 개선을 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우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경우에도 봐도 매출액과 영업이 매출액이 9,290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4,742억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하죠. 네. 수익성이 이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서 작년에 무려 51% 정도의 수익성을 낸 거죠. 이제 이 팬데믹의 어떤 수혜를 바로 봤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그 백신을 지금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출액이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5,373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뭐 한미약품 등도 이런 여러 효과들을 보고 있어서 그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폭 늘어난 것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은행권인데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 달성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발표하는 숫자가 뭐 놀랄 만큼 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4대 금융 그룹을 한번 보면 일단 KB금융이 4조 5천억 원. 뭐 신한금융도 그 현재 순이익 추정치를 4조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하나금융도 3조 3천억. 우리금융도 2조. 기업은행도 2조 정도 됩니다. 이러면 4대 그룹 그 금융 그룹만 이익이 14조 8천억입니다. 여기다가 기업은행까지 합치면 이익이 16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숫자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 대비 5조 가까운 증가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 그다음 소상공인, 가게들이 대출을 굉장히 했고요. 특히 지난 2년 사이에 그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영끌만큼의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대출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게 워닝을 주면서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건 은행만 좋아졌습니다. 예대금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대금리 차가 무려 2.2%까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혜를 고스란히 은행들이 가져가게 됐고. 뭐 이런 순이익으로 최근 은행들에서는 그 소위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은행의 이런 이익 증가는 뭐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달가운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마디로 금융권의 이득은 다 이 서민들의 대출 이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느껴지진 사실 않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랑 친환경 소재도 실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네. 솔루션의 상장 그리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전기차 이 호황과 함께 누리는데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연매출이 17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7천억인데 실제 그 GM의 그 배터리 사고 그 배상금까지 물지 않았으면 영업이익 훨씬 증가했을 것 같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아직 발표 그 나오지 않았지만 그 친환경 소재 기업들 몇 곳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3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돼서 영업이익이 130%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전까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의 그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올해 초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이익 곡선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한 그 친환경 소재 기업들, 소위 케미칼 기업들도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서두에 현대차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전통적인 제조업들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이런 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일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끓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식품 기업들 몇 곳을 보면요. 실적이 2020년 전년 대비 다 좋아졌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우선 뭐 CJ제일제당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매출액이 25조 8천억,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니까 전년보다 약 1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동원 F&B 대상들도 마치 비슷한 규모의 증가세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가정식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증가세가 뚜렷했고요. 반대로 쇼핑을 대부분 온라인 이런 기업도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오프라인 유통 기업인 대표적인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영향이 양극화가 된 게 분명히 나타나고 반대로 또 한 곳은 재미있게 보는 곳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또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네. 명품 구매가 늘어났다는 게 또 이렇게 바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중에 변수도 있었습니다. 뭐 지난 한 해 동안 이 기업들 이슈들 쭉 살펴보면 대표님께서도 쭉 기업 이슈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오너리스크 문제들이 또 터졌거든요. 그 남양 유업이야 네. 계속해서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뭐 가장 최근으로는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 멸공 논란도 있었고 가장 이제 좀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카카오 경영진 먹튀 논란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오너리스크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죠. 네. 최근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재밌는 게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연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99조나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61% 증가한 4,500억이나 됐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영업 손실을 272억이라고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그 측에서도 영업 손실의 이유를 밝힌 걸 보면 그 주식 보상 비용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4대 보험 증가분 IPO 부대 비용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이 90억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경영진들의 모랄 헤드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이 270억 적자가 나서 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꼴이 된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상장한 6개월도 안 되는 기업에 너무 아쉬운 뼈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 카카오 계열의 주식 투자를 했던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고요. 자, 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발표 국내 증시 흐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증시는 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대형주가 상장을 하는 바람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좋지는 않은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판 기업들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러면서 반대로 실적주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업종별로 보면 뭐 자재, 소비재, 통신 이런 주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그 2년간 그 주식의 호황을 이룰 때 뭐 게임이라든지 IT라든지 하고서든 갔던 그런 흐름들이 최근은 다시 실적주로 조금씩 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미크론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많은 국가에서 종식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제 실적주에 관심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